마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?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.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. 믿습니다. 예, 거기다 빌립보 4장 12절까지 보태면 더 확실해져. 시작.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.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풍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.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. 지금 저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조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, 그 말이 아니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적응해낼 수 있다, 그 말입니다. 아, 이거 굉장히 예리한 말인데 이 말의 차이를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이. 뭐든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, 적응해낼 수 있다,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적응을 해내고 실패해도 적응한다, 그 말이지 100% 성공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. 저 말이